마지막을 한해 앞둔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면 아마도 희도의 사라진 마지막 일기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희도의 마지막 일기장이 이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마지막 일기장 속에는 뉴욕에 있었던 이진 때문에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어 속상했던 희도의 마음들 때문에 이진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히 적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진이 희도의 다이어리를 보고 있는 사진을 보면 가구들과 벽지를 통해 해당 공간이 이진의 방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즉 예고편에서 볼수 있었던 장면처럼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이후 희도의 다이어리를 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때문에 다시 만난 이진에게 그동안 느꼈던 자신의 심경들을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다이어리를 보여준 희도였을까 싶기도 했는데, 일기장을 잃어버렸다 말하기도 했던 희도라서 아마도 이진의 집에 놀러 갔다가 다이어리를 떨어뜨리고 왔거나 이진이 출근한 상황 혹은 이진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일기를 쓰고 난후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희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죠. 또는 이진이 뉴욕에 있을 당시 이진을 그리워했던 희도가 자주 비어있는 이진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이진과 관련된 내용의 일기를 작성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해당 상황 이후에 결국 희도의 다이어리를 발견한 후 내용을 읽어보게 되는 이진의 장면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자신을 그리워하는 희도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일기장을 보고 난 이후의 이진이라면 아마도 희도의 말처럼 또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진 이진이겠죠. 해당 기자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계속해서 희도에게 미안할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이진이 아닐까 싶은데,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이진은 앵커 자리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수 있었고, 때문에 결국 희도와는 헤어지는 결말을 보게 되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께서 속상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실 결국 결혼까지 가는 상황, 결국 헤어지게 되는 상황,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어느 상황이 더 유력해 보이냐 따져본다면, 사실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새드엔딩이 더 유력한 상황이긴 한데요. 두 사람이 헤어지는 상황이 시청하는 우리에겐 아쉬운 상황이지만, 드라마 속 희도와 이진 두 사람에게도 결국 새드엔딩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처음 만나 서로를 응원했던 그때와 같이 이제까지 쭉 그래왔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이전의 상황은 변함없는 두 사람이 되지 않을까. 때문에 영원한 친구로 남았다고 해도 가장 사랑하고 응원할 수 있는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게 되어 슬픈 마지막이라는 타이틀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결국 두 사람이 이어지는 해피엔딩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겠죠. 예고편을 보면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뉴욕으로 떠나는 듯 보이는 이진이 등장하는데요. 말도 없이 다시 떠나려 하는 이진을 찾아 나선 희도를 볼수 있었고, 결국 만나 포옹을 하는 두 사람 장면을 볼수 있었죠. 여전히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이처럼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다림에도 서로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모습이 등장할 것 같아 보이는데, 완벽히 돌아와 앵커가 된 이진, 그리고 그때 해외에 나가 대회 경기 중인 희도의 장면, 즉 이전에 봤던 백이진 앵커와 인터뷰를 하는 희도의 상황이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모든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결혼 축하한다던 이진의 멘트가 다른 의미가 되어 등장할 수 있길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죠. 소름 돋는 반전이 되길 한 명의 애청자로서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단한 회를 남겨두고 있는 드라마 25, 21인데요. 사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되던 아쉽게 헤어지는 마지막이 됐던 두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의미로 여전히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드라마를 사랑했던 만큼 어떤 마지막이 됐던 여러분 각자에게 행복 가득한 마지막 해피엔딩이 될수 있길 바라보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